집중하셔야 돼요. 아이고! 어우, 무겁다. 어우,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? 아이고, 아이고. 땀을 이렇게 흘리세요. 어우, 뒤에 너무 오래 들고 서 있어요. 아니, 아, 너무 힘듭니다. 박규민 씨. 네. 옆에 계시는 여성분은 누구십니까? 제가 볼 땐 가짜입니다. 너무나, 왜냐면 너무나 아름다우세요. 예. 아니, 너무나 이렇게 미모해. 안사람입니다. 아, 진짜로요? 예. 그래서 오늘 뭐 진짜 가짜 부부를 찾는 그런 스타키잖아요. 예. 저희 진짜 부부가 진짜 가짜를 한번 찾아보려고 나왔어요. 아니, 스타킹 집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박준규 와이프 진송아라고 합니다. 어머, 진짜예요. 너무나 아름다우신 형수님이 나오셨어요. 예. 예. 우리 집사람 가고 댄스 이런 건 안 봐요? 저기요. 바로 갑니다. 렛츠고 갑니다. 렛츠고 렛츠고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준주 신학이 부부가 아닙니다. 예? 제가 봤을 때는 그 기획사 사장님이고 제 소속 배우입니다. 소속 배우님. 아 진짜. 소미셔라는. 아 너무 재밌어 최고야. 아 사실 오늘 또 분위기가 묘한 게 말이죠. 네. 사실 우리 스타킹에서 박준규 씨랑 예. 우수미님께서 항상 그동안 그 부부 역할을 예 부부 역할을 예. 해 주셨는데 살짝의 그 긴장의 모드가 있어요. 예. 견제의 모드가 있습니다. 견제. 제 바깥사람이고 안사람. 아유 천국 만마로 얻었습니다. 예. 괜찮으세요? 견제할 거 없어. 자신 있으니까요. 아니 지금 누가 자신 있다는 거야? 자, 예. 그렇다면 이제 네 분의 커플이 있는데 나르샤, 예. 네. 어떻습니까? 딱 첫 느낌이 나르샤도 사실은 사람 보는 안목이 장난 아니잖아요. 굉장합니다. 굉장한데 좀 예민하고 예리하죠? 제가 아이고. 자세히 봤는데 네네. 탱고 부부는 부부가 아니에요. 왜냐면 네. 저분들은 탱고를 추면서 그 댄스를 하면서 댄스? 네, 댄스? 지금 약간 호감 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. 아, 그냥 사귀는 단계? 아. 약간 눈빛이 약간 레이저를 봤어요, 제가. 김다영 씨! 네. 괜찮죠? 전 괜찮아요. 아니요. 머리 괜찮냐고요? 뚜껑 벗고 가실게요. 저기, 아니, 가발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, 조금. 저는 3번 아크로바틱 부부가 네. 가짜였으면 좋겠어요. 저 왜냐? 가짜였으면 좋겠어. 가짜였으면 좋겠다. 아, 왜요, 왜? 남자분이 잘 생기셨기 남자분이 잘 생기셨기 때문에 그냥 가짜 부부 얘기를 어떤 바램을 말씀하시고. 바램. 저 같은 경우는 그 각설이 부부팀이 대구와 그다음에 행사로 달렸는데 정말 무적의 콤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다들 앉으실 때 자리에 앉으실 때 다른 분들은 다 여자분을 챙겨줬는데 저 각설이 남자분은 그냥 먼저 앉으시고 그냥 앉든 말든 신경도 안 썼어요. 진짜 부인이라면 조금이라도 배려를 했겠죠. 그리고 자기 아내의 눈썹을 저렇게 짝짝이로 그리진 않습니다. 최소한의 예의로 눈썹을 두껍게 그리더라도 솔직히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면 줍니다. 직업이기 때문에. 예. 과연 내 쌍의 부부 중에 이제 가짜 네. 부부는 반드시 한 있어요. 커플이 있는데요. 네. 본격적으로 부부들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무대는 아크로바틱 부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분들이 예술이야.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Sun in the sky You know how You know how I feel Breeze drifting on by
내일